굉장히 열등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렇게 참 못나고 또할수 있는 게 없나, 그런 낙심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참 충격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 주님의 응답이 제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약하고 못하는 게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약한지 강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약해, 넌 너무 부족해, 나는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실제로 열등감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약하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약한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가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약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모르는 게 많고 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왜 나를 안 쓰시나,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 보라, 또 전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영성일기 쓰라.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수없이 듣고도 안 해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한 가지예요, 원인은. 자아가 강한 겁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바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의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것도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못할 정도로 강한 거예요. 기도를 시키도 시킬 수가 있나?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해도 성경을 읽게 할 수가 있나?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를 하나?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용서를 하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하나? 헌금하라고 했는데도 헌금을 하나? 우리 주님이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늘 자기가 약하대. 우리 주님이 속이 터지는 거죠. 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러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내가 할수 있겠지만, 넌 너무 강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완고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님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완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이 안 되는 성품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옳다고 하는 쪽으로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쪽으로 무조건 순종이 그건 안 되는 사람. 어느 군목님이 영성일기 세미나에 오셔서 굉장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 군목님에게 군종들이 여러 군종 전도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과 장로님 자제들 군에서도 이제 목사님 자제들, 장로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군종 자리가 있으면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쓰죠. 그래서 당신 군인교회에 군종 전도사들이 쭉 예하 부대까지 많은데 대부분 목사와 장로 아들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군종 일을 곧장 해요. 이렇게 시키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다 교회 생활 해봤던 친구들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또 장로님들이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군종 전도사들부터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군 생활 중에 주님과 친밀한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인 신우의 형제들에게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종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일기를 매일 쓴다. 일기를 그렇게 나눈다 그랬더니 엄청 반발을 하더래요. 그렇게 착한 애들이. 뭐 빵 사오라고 그러면 잘 사오고 예배당 청소하라고 그러면 잘하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일기를 쓰자. 뭐 도무지 안 움직이더래요.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막상 진짜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 그분이 집사님 때 그가 은혜를 받고 아 내가 그동안에 회사를 너무 사람 생각으로 했구나. 그냥 기도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 회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특히 세금 내는 문제라든지 또는 영업하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했다가는 망하기가 딱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잘 하는 거지. 회개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이제 회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뭐 망하든 안 망하든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는 그 직원들 전체 조회를 할 때 사장이니까 그걸 발표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 이제 세금도 다 법적으로 내야 될 건 다 낸다. 그리고 영업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영업을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재정 담당 또 이 영업 담당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직원이 사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장님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이유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는 우리는 일 못하겠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망하자는 길이에요. 나는 그냥 사표 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고 그리고 사장하는 말을 그대로 다 그동안에 잘 따라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표 내거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설립했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 회사인 줄 알았는데 회사 안에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것과 반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딱 사장도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직원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장이고 그들은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장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 직원은. 근데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 사장이 그들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집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고객들 비위도 맞추고 사장님 비위도 맞추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죠.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인 온유함과 달라요. 착하고 또 이렇게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도 없는 그런 민중들이었어요. 뭐 재산도 있거나 또는 무슨 뭐 학식도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뭐 그들은 도시락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안 돼서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 듣다가 굶을 지경까지도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온유해 보입니다. 그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예예 그런 굽실굽실거리고 무슨 큰 소리나 제대로 하겠어요? 무슨 의견이 있다고 뭐 제대로 발언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 무리들이었어요. 다 착한 사람, 온순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뭐 힘이 없어서 뭐 아는 것도 없어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성품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집에서 그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바깥에는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 막 소리소리 지르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가정에서는 해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집에 오면 성격이 그냥 확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천성적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해주실까?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심령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온유하다는 말은 주님께 반응하는 걸 말해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 하라 그러면 말하고 주님이 입 다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는 것 가지고는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주 진돗개같이 그런 좀 명견들은 주인 앞에서는 엄청 온유해요. 그죠? 근데 낯선 사람 앞에서는 뭐 엄청 또 강하죠. 요즘에는 그런 반려견들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도 될 정도가 됐는데 개도 똑같은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수준이 낮은 개는 주인한테도 온유하고 낯선 사람들한테는 더 온유해요. 주인에게 온유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이런 개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고 무조건 다 사람이 좋고 착한 게 아니고 주님께 온유한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사탄에게는 진돗개 같아요. 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개예요.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정말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이 내 볼따기를 다 꼬집어도 그냥 다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정말 온유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상황이 있다고 보면 내 생명도 걸고 안 된다. 그 중국의 어느 지방에 투개, 싸움 닭을 훈련시키는 명장이 있는데 그 성의 군주가 싸움 닭을 하나 좀 제대로 된 닭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 기르는 닭 중에서 제일 크기도 하고 벼슬도 붉고 아주 뭐 겉으로 외모는 그냥 최고의 싸움 닭 같이 생긴 닭이 영 비실비실한 겁니다. 이렇게 싸움 닭 하고 이렇게 맞붙여 놓으면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들 앞에서도 기를 못 펴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 명장에게 투개 훈련을 시켜요. 이 닭을 좀 훈련을 해달라. 한 달쯤 지나서 가서 보니까 이 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위축감을 느끼거나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질 않는 걸 보고 야, 훈련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한 달쯤 더 있다가 가보니까 다른 닭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야, 이젠 제대로 정말 훈련이 됐구나 생각이 돼요. 한 달쯤 더 있다가니까 요만 닥치는 대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석달 만에 이렇게 닭이 변할 수가 있나. 이제는 뭐 얼마든지 내가 다른 어떤 투개 싸움에 가서도 자랑할 만하겠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 명장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멀었냐.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닭이 됐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한 달을 더 맡겨놓고 훈련을 했는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혀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닭들이 있는 가운데에 떡 나가 서 있는데 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주변에는 닭들이. 건들려고 오는 닭도 없고 그냥 누가 옆에서 버들거리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그쪽으로 다 조용해지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조용해지고 그냥 닭장이 완전히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그 명장이 데려가라. 이제는 훈련 다 됐다. 아,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전혀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도 싸움이 없어요.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하고 원수되었던 사람이 나에게 화친을 청해 와요. 막 굳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거에 다 평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만 다른 사람을 뭐 싸움을 안 걸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이 변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음은 굳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도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계속 매만 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중에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게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게 주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져. 시험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뭘 한다 못한다 이런 말 없어져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없어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주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해요? 온유함이 아닌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런데 순종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 염려에 휘말려 사는 겁니다.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 못할 문제가 없어요. 받아줄 수 없는 문제도 없어요. 그걸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신학교 학부사에서 인터뷰를 왔는데 왜 나에게 인터뷰를 왔냐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냐?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나를 아느냐? 너무 겸손하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목이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겸손한 목사님이라고 저를 존경한다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야 돼요? 그 어떻게 나를 겸손하다고 보았냐?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학부사 기자들과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보고 겸손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제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 저 자신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교만하게 행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마음대로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뭐 내 자랑도 하고 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데야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겸손하다고 보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함의 핵심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온유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해요. 근데 주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기는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전혀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지. 이런 사람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 실제로는 강한 사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희 양 부모님이 계신데 미국에 지금 계세요. 아버님은 이제 아흔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혼 때 이혼하실 위기가 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두 분이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신혼 때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셨냐 그랬더니 밥을 해놓고 밥을 드시라고 하면 제때 안 온다는 거예요. 항상 밥이고 국이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와서 밥을 먹. 그게 너무 속상하다. 밥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그런가 봐요. 밥을 이렇게 잘 따뜻하게 했는데 남편이라고 있어서 제때 와서 그 따뜻한 거 먹어야 마음이 기쁜데 다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와서 밥을 먹는 거 보고 얼마나 밉상인지 더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는 더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혼할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하나님도 정말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밤늦게 먹는다고 이혼하자 그런다. 하나님도 무슨 응답을 안 할래 안 하신 게 아니고 아마 헛기침 하시고 어이가 없으셨던 거 아닌가.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 새댁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뭐든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함께 살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또 헤어지라고는 또 말씀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오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이랑 함께 살게 한 계획은 행복하게 하려고 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불행한 삶을 계획하셨을 리가 없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하냐?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속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남편과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마음 관리를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시고 그때를 극복을 하셨더라고. 뭐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얼마나 웃음이 나는 걸 참았는지 몰라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뭐 이혼까지 생각하셨나 그런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서 아 얼마나 부부 사이에 한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한 부부지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주 간단한 어설픈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되어지나. 근데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한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무슨 바보라고 하는 소리 들어도, 무슨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은요, 내 속의 심령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통합측 장로교회에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안수를 다 받으시고 계신데, 최초의 여자 목사님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연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참석했다가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말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는 뜻인데, 그때는 막 그렇게 소원까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일반 대학을 이제 갔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힘든 일도 많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다가 마음에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소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히고 어렵게 만드시나. 그래서 다시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물려달라고 하려고 갔어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도 이게 자기 인생 전체가 걸린 거예요. 소원 한번 잘못했다가 야, 이렇게 길이 다 막혀버리니 하나님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캄캄한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거기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 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막 비가 내리던 게 그치고 그 밤이지만 하늘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개이면서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큰 국자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도대체 이 환상이 뭔가, 저 국자 같은 걸 왜 보여주시나 하여튼 뭐 응답은 그 응답 받고 온 거예요. 산에 물리러 올라갔다가 서원 물리러 갔다가 국자를 보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선배 늘 이렇게 상담하던 그런 언니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이 국자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은 진짜 나를 종으로 쓰시겠다고 그러면 무슨 뭐 황금 잔을 보여주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무슨 국자를 보여주시냐, 국자를. 그랬더니 그 언니가 나름대로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기를, 국자는 그릇 중에 주인이 항상 붙잡아야만 쓰는 도구다. 그 국자가 뭐 스스로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어지간한 그릇 같은 거는 혼자 갖다 놔도 그냥 장식도 되기도 하고 뭐 음식을 담아 놓으면 되지만, 국자는 항상 사람이 붙잡고 써야만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국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런 뜻 아니냐. 여러 많은 기구가 있겠지만 너는 내가 항상 붙잡고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 같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가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신학교, 신대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통합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꽤 연세가 되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국자 같은 인생, 주님이 항상 붙잡고 쓰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국자가 뭐 뜨거우면 안 들어가요? 네, 무슨 얼음 냉채에는 추워서 안 들어가요? 국자는 주인이 뜨거운 걸 뜨든지 뭐 얼음을 뜨든지 주인 마음대로죠. 네. 그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막 그게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 구속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같고 여러분 인생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마음대로 쓰시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오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온유함은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셨잖아요. 완전한 순종만 하고 사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실 거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달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요. 그냥 오직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당장 오늘 밤에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일 아침에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든지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보십시오. 우선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마음이 쉼을 얻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순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지만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욱하는 성격이 엄청 제게도 있어요. 네. 가까운 사람들만 알죠. 가까운 성격이 착하고 순한 게 온유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비로소 제 성질대로 안 하게 전에는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 성질을 억눌렀다면 지금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게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대로 제 기도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게 살 길이더라고요. 어느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직장 복음화를 사명으로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회식하는 자리에서 상무님이 술을 따라주는 것을 안 마셨어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사명감 가지고 왔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중간 간부 되는 사람이 상무님이 주신 술잔을 안 받았다고 그 자리 회식 자리에서 뺨을 탁 때리더래요. 얼마나 모욕감이 드는지 마음에 네, 끝났다. 인정받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직장 다닐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다시 뭐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었는데 너는 뺨 한 번 맞았다고 넌 못하겠다 그러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자기 생명도 바친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당한 것이 참 마음에 수치심이 들고 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뺨을 맞은 것도 모욕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려와서 그 다음날로 다시 출근을 하셨어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가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해야 돼요.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세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 이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분, 속장이 되거나 선교회장이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주의 종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님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 너 그 사람 받아 그럼 받는 거죠. 너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누가 뭘 잘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 상종할 사람 못 될 것 같아도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절대로 너 혈기나 판단으로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이 온유함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보고 아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격만 좋은 거예요. 온유하면 아닙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성격 좋은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이게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기까지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갑자기 안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온유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온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석에 물을 내는 문제로 혈기가 확 올라와서 하나님은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그냥 두 번이나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랴. 혈기죠. 감정 조절을 못하고. 물은 나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 한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뒤집어지고 다 깨지는 거고 계속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스리려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연단이 오는 거라니까. 힘든 일은 결국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난다. 아유 진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거의 진짜 믿어지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에는 연단이 왜 연단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인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연단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뭘 성취감도 있고 뭘 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들은요 다 적당한 긴장을 주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긴장도 없는, 그러면 정말 공동묘지죠. 문제는 그 어려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문제는 너무나 작아 보여요. 콩알처럼 작아 보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참 못됐죠. 나는 왜 이런 교회에서만 이래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사람들하고만 목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 항상 만족이 안 돼요. 저렇게 좋은 교회도 있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데서만 이렇게 썩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단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마음에 드는 환경,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헛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가족 중에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세상에 성격 좋고 항상 일 잘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교회 목회도 해보니까 좋은 사람들하고만 목회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이 욕심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게 기쁨인 거죠. 좋은 사람만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을 같이 부둥켜 안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고마운 사람들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우리 중에 연단의 가장 큰 연단이 사람인데 사람이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시 같은 사람도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 주를 바라보면 다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내게는 연단이 없어진 거예요.
힘든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무슨 연단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